자, 필수의 3번입니다. 1번. 인테그랄 5x3승 마이너스 3x제곱 마이너스 2dx. 자, 이렇게 되지. 이거 하나씩 하나씩 적분해 주면 돼. 천천히. 오늘 처음 배웠으니까. 천천히 한번 해보자. 자, 3차니까 어떻게 된다고 그랬지? 그렇지? 4차로 올라가. 근데 이거 미분할 때 4가 떨어져서 어떻게 해야 돼? 그치? 4를 받아 먹어줘야 돼. 그런데 1이라고 쓰면 요거 받아먹고 끝났는데 여기 5가 있잖아. 그죠? 여기 5 있지, 그지? 아, 그러면 5를 붙여놔야지 얘가 떨어지면서 없어지고 5x 3승이 되는 거야. 오케이, 오케이. 이해되지? 한번 더 해볼까? 자, 요 x제곱이니까 x 몇승 돼야 돼? 3승. 근데 3을 받아 먹어주고 여기가 3이었으면 정말 좋겠다. 아, 그러면 요렇게 되죠? 아, 그럼 이제 오늘은 처음 배워서 이게 이렇게 좀 빠르지 않은데 사실 이건 필요 없다는 걸 나중에는 좀 느끼게 돼. 일단 이렇게 놓자. 그다음 마이너스, 여기 숫자로 나오려면 미분할 때 어떻게 배웠지? 그치? 2x가 되면 미분하면 마이너스 2가 되잖아. 그죠? 그리고 마지막에 적분산수 c를 써주면 되고 요걸 좀 정돈해 주시면 답이 됩니다. 4분의 5x4승 마이너스 x3승 마이너스 2x 플러스 c. 자, 이게 숙제할 때 이거를 빨리빨리 해서 답이 바로바로 나오도록 연습을 해. 바로바로 나오도록. 적분 요 정도만 하면 돼. 자, 두 번째 한번 해볼게. 자, 2y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y 플러스 3. dy.